오늘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시간에는 재단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 레이저 포인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장난감 같죠? 위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위에 걸 누르면 옆에 레이저가 발사되고, 밑에 걸 누르면 앞에 레이저가 발사돼요.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요. 자, 들어서도 이렇게 레이저가 발사돼요. 자, 이 삼각막대가 서비스로 들어가는데, 약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되면 바로 앞에까지 레이저 포인트를 쏠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지금 들어서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스위치는 누르지 마세요. 눌렀다가 저도 앞에 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이게 목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못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재단할 때 얇은 원단 재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맞출 때두 개의 스위치를 다 눌러주시면 앞에 오고 옆에가 레이저가 돼요. 자, 특히나 재단할 때 바이어스 재단은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다 원단이 실룩돼요. 그리기가 무척 힘들어요. 잘 이게 그리려고 해도 얇은 원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천천히 그려도 주름이 많이 가면서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이렇게 레이저대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레이저대로 먼저 자른 다음에 간격을 위하고 끝부분에 자로 이렇게 1인치, 뭐 3cm 이렇게 표시를 딱 하세요.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냥 레이저 빨간 불대로만 따라가셔서 재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끔 그리지 않아도 바이어스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두 번째 무엇에 쓰는 물건이신 것 시간에는 단추 구멍 빠르게 표시할 수 있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에요. 자, 평상시에 단추구멍을 이렇게 뭐 7cm면 7cm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자, 그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추구멍을 한 번에 빠르게 표시할 수 있는 도구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단추구멍 표시할 옷을 딱 놓으시고요. 간격을 한 번에 쫙 펼치세요. 4cm 간격, 7cm 간격, 뭐 이렇게 딱 표시한 다음에 콩콕콕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와우, 굉장히 편하죠? 저도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어요. 뭐 어떤 옷이든지 펼쳐놓고 단추 간격도 표시할 수 있어요. 쭉쭉 표시해주세요.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끔 표시할 수 있는 단추구멍 표시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재단 레이저 포인트, 단추 구멍 표시자. 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